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흑삼 전탕 흑염소의 힘을 여러분 한번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버즈라이트이어의 힘을 또 느껴봐야죠. 우리는 네, 미래에셋 증권의 서초 WM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스터리, 미스터 막차, finally, nice to meet you. 오늘 오프닝 컨셉은 오스카 아닙니까? 아, 안 보셨어요? 아, 전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네. 아, 이건 재미없는데. 아, 윤여정. 예, 윤여정 선생님 그 네. 수상소감. 여러분, 너는 뭔데 3% 남아있냐고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도 원래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3%를 봤었거든요. 네. 네. 애들이 돈 벌어오라 그래서. 아, 이거 안 보셨으면 재미없는데. 아, 부끄러워. 수상소감. 네. 아, 하여튼 우리 늘 노력하시고. 아, 쾌거죠, 정말. 저분은 증권사에 입사하지 않았으면 네. 아마 지금쯤 대학로에 있었을. 네. 뭐 아마 회사에서도 아마 기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또. 그 길을 어떻게 주최하고 증권사 다녀요? 아, 잘 몰랐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아주 일찍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 네, 여러분. 지점 직원들 깜짝 놀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점점 뭐 각자 구멍을 파서. 아, 다들 들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끄럽고요. 그러면 아빠들은 역시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부끄러움 제가 짊어지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분들이 아빠들 어떻게 돈 버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어디 중국 증시부터 좀 가봐야 되겠죠? 네, 중국부터 보면요. 아, 오늘 우리 증시 또 좋았는데 중국은 갈피를 못 잡고 있네요. 아침에 오르면서 시작했거든요.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한 1%까지 오르다가 결국에는 본토 그 증시가 중심으로 보면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좀 지수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가 0.95% 내렸고 심천성분지수 0.89% 내렸습니다. 뭐 청업판도 0.84% 내렸고요. 과창호신만 좀 0.23% 플러스 뭐 항생도 0.43% 마이너스 항생테크는 그래도 0.1%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일단 그 증시가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도 있고 하지만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일정은요 중앙정치국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네네. 회의고 뭐고 중국 끝났죠? 나 끝난 것 같아 느낌이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확실히 그런 느낌 드세요? 야, 폭등의 조짐이구나. 지르자 여러분 같이 앉아도 중국이다. 네. 아 중국 내가 와 내 중국 진짜 내가 별로 중국이 들어갈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또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좋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마 작년 한 11월 그쯤에 들어갔어요. 1월까지 좋다가 와, 그 뭐 전기차 뭐 회사 있습니다. 네. 와, 잠깐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진짜. 그 팬티 회사랑 비슷한 그 회사.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더니 지금 석 달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아, 좌절할 때 말씀 꼭 해주시고요. 일단 뭐 요거에 대해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지가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봐야 되는데, 네. 야 그럼 중앙정치국 회의가 뭐냐? 그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이서 부정기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매월 열리는데. 그럼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은 뭐냐? 좀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다시. 공산당원은 중국에 한 8,875만 명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전국 대표회의 대표가 2,287명이 있어요.
이 2,287명은 5년마다 소집이 됩니다. 네. 그걸 당대회라고 하거든요. 전체 당대회. 그래서 지도부를 선출할 때 5년마다 모이는데 네. 22년 말에 20차 당대회가 있고 이때 시진핑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근데 그 그럼 매년 하는 전인대랑 정협은 뭐냐? 여기에는 뭐 민주당파라고 하는 허수아비 정당 8개가 들어가서 공산당 행사가 아니라 인민들의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8개가 더 있습니다. 민주당파가. 네. 그리고 중앙위원 205명이 있습니다. 이 중앙위원 200 점점 좁아지는 거죠. 권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모이는 게 중전회예요. 우리가 5중전회 뭐 얼마 전에 막 설명해 드렸던 네. 1년에 5년 동안 7중전회가 열리고요. 그 더 좁혀지면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거기서 더 좁혀지면 중앙정치국 위원회 7명의 상무위원 이렇게 좁혀지는 거고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느냐? 내일 그래서 안희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 게 참 많은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YOY로는 18.3%가 올랐지만 네네. 근데 전분기 대비로는 플러스 0.6%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0.6씩 곱하기 4하면 2.4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이건 중국치고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18.3은 놀랄만한 수치지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치 공원들이 그래서 이게 리커창 총리는 어쨌든 9월에 좌담회에서 좀 신중한 입장을 표명을 했었고 야 이거 우리 좋은 숫자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을 해석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나올 텐데 오늘은 뭐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한다든지 뭐 산업지원책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두고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네. 최근에 미중 갈등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호학제가 좀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정말이야 하는 뉴스는 TSMC가 중국 난징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한 3.2조 원을 투자해서 증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좀 야 진짜로 이거잖아요 중국에 장비 못 들어갈 수도 있다며 우리 삼성 하이닉스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근데 TSMC가 증설을 하기로 했다는 거는 예. 뭔가 다 확인해보고 했겠죠. 28나노 공장을 증설할 거고요. 거기선 자동차용 반도체를 짓는다고 하는데 확정이 예. 확정. 네, 그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발표가 난 겁니다. 증설을 한다고. 반도체. 예, 빠르면 올해부터 생산이 들어간다고 하니. 올해? 예.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뭐 이 정도면 뚝딱뚝딱 져요 반도체 공장. 자동차용 반도체는 그럼 내년 돼야만 수급이 좀 풀린다는 얘기네요. 여기도 하고 원래 TSMC는 이거 잘 안 하는데 얘네도 하고 뭐 UMC도 하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하고 지금 하려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재밌는 게 좀 토막 상식을 드리면 대만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대만이요? 네. 아 진짜 우리 타이베이 아니 잠깐 대만? 타이완. 근데요 타이베이. 그거는 사실상 수도고 네. 대만의 법률상 헌법상 수도는 난징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헌법상 대만 헌법상의 수도는 난징이에요. 우리나라 세종시 같은 곳이에요? 아니 난징은 중국의 일하니까요. 상하이에서 한 옆으로 이렇게 좀 가면 있는 도시예요. 자기네 나라 땅도 아닌데 어떻게 수도를 그러니까. 거기다도. 그 똑같은 거 왜냐면 지금 중국은 대만을 같은 나라라고 보고 있죠. 대만도 이 대륙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북한산 밑에 이북오도청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난징이라는 데가 옛날에 남경 남쪽의 수도라는 네, 거고요. 네, 네, 네.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업이에요. 건업 오나라 수도 건업 예. 거기가 난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대만은 자기들이 법률상 수도라고 있는 곳에 공장이 있고 그걸 증설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했을 것이다. 그 정도 좀 체크해보실만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조그만한 섬 있죠. 거기서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지지했죠. 네. 그러면서 다음 달에 미국, 일본의 프랑스까지 해서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는 네. 군사 훈련을 한대요. 아이고,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이게 도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하겠네. 네, 그래서 야 이거 조금 5월 달에 긴장감이 그러네요. 있을 수 있겠다. 예.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6월에는요 G7A가 있는데요.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바이든이 여기서 신장 문제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초청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호주, 인도, 남아공, 한국이 초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껴서 신장 문제에 우리가 엮여서 뭔가 네. 발표가 나올 수 네. 있고 또 중국은요. 뭐 오늘 많이 기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쿼드 참여 여부를 수차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의인가 협박인가 경고인가 그렇죠? 가냐? 너 가?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백신 좀 달라고 했더니 잉여 백신은 쿼드에 우선 배분하겠다라고 했죠. 네.
이제 그 순서 보니까 그 가까이 있는 인접국 먼저 주고 그다음 쿼드. 그다음에 쿼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인도 뭐 이런 나라. 그렇죠. 너네 쿼드도 아닌데 무슨 백신을 달라고 하냐. 지금 이건이 우리나라의 지금 전략은 원래 전략성 모호성이었는데 이게 한계점에 좀 다다르는 것 같고요. 뭔가 결정의 순간이 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에 있어서도 산업의 지형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결정이 어쨌든 어디로 갈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의 수혜를 받는 업종인지 아니면 중국과 경쟁을 하는 업종인지를 한 번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중국으로 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면 네. 중국의 수혜를 받는 업종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중국과 경쟁을 하는 업종은 좋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우리 투자에 있어서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미국으로 가는 건 맞겠죠, 설마?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분위기 안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뭐 여론조사는 압도적이던데요. 그래서 여론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네. 중국 증시나 우리 증시에서도 중앙 정치국 회의도 중요하지만 미중 갈등에 대한 뉴스들이 뭐 조금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체크해 볼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이슈들이 좀 있죠? 네, 일단 뭐 선물 보면 다우존스는 0.12% 플러스인데 S&P 500은 거의 보합 수준, 나스닥 100은 한 0.24% 내리고는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일정 풍년입니다. 중국만 정치국 회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실적 슈퍼위크죠. 빅테크 기업들 오늘 테슬라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요. 예, 예. 또 FOMC도 있습니다. FOMC는 사실 좀 관심들이 덜한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대여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한때는 FOMC를 하면 제발 뭐 좀 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아, 안 줘도 돼요. 그냥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쉿 그대요. 쉿 이렇게 좀 방에서 나오지 마. 그냥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대로만이라는 거는 뭔가 자꾸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는 모양이죠. 편한 거죠. 쟤들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걱정 없는데. 그렇죠. 근데 느낌. 이제 그게 한 6월쯤 아니겠느냐라고들 전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겠지. 뭐 그래도 뉘앙스라는 게 자꾸 바뀌잖아요. 네네. 이게 아 이제는 뭐 테이퍼링 얘기할 때쯤 되는 그런 것들만 없으면 되겠다. 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바람이고 또 바이든이 상원 합동 연설이 28일 날 있습니다. 네. 요거 관련된 것들 오늘 좀 몇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너무나 관심 많으신 테슬라 실적 발표 자고 일어나면 장 끝나고 미국장 끝나고 나올 건데요. 아 그래요? 테슬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실적은 네. 일단은 뭐 차량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됐으니 뭐 현재 실적이야 뭐 대충 나오죠. 네. 네,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랑 뭐 반도체 이슈 배터리 현황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제일 중요한 거는 FSD임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6월부터 FSD 구독 서비스가 예정돼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업그레이드 버전 베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 현황 그리고 AI 데이가 좀 있으면 열립니다. 그러니까 FSD라는 거는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자율주행. 예, 뭐 그냥 자율주행은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지금 하고는 있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니 잘못된 광고다. 최근에 사고까지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름은 그렇고요. 그러면서 7월 말로 지금 AI 데이가 예측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 트위터에 문의를 했어요. 어떤 일반인이 머스크 일론 AI 데이 언제 하나요? 그랬더니 메이비 7월 말. 이렇게 했기 때문에 AI 데이가 뭡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이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큰 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작년에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했던 4680 셀 그 지름이 뭐 46mm 이게 80mm 원래는 네. 2170이었는데 뚱뚱한 거 그거가 양산이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그 원가 하락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 한 이제 7월에 베를린 공장 가동이 되면 네. 그때부터 베를린 공장에서 이 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를린 공장이 거의 다 진 것 같긴 한데 다 저가는 것 같긴 한데 행정적으로 조금 자꾸 걸림돌이 생기곤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반도체 쇼티지 모든 지금 자동차 회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네. 테슬라도 당연히 뭐 Q&A가 나오던 코멘트를 하겠죠. 우리는 충분하다라든지 우리도 조금 지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적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적게 파니까 테슬라는. 맞아요. 좀 다른 데랑 달라요. 이럴 때는 또 적게 파는 게 네. 도움이 돼요. 이 테슬라는 근데 중국에서 이 회사 좋아해요? 좋아. 그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생기면 예 지금 갈리고 있죠. 이 친구 인질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모터쇼에서 어떤 여성분이 올라가서 막
아, 1인 시위. 예, 한번 예, 난리를 피워가지고 예. 또 겉으로는 이제 그러면 약간 애국 분위기에서 그런 게 나올 텐데 약간 속으로는 또, 또 열광하는 사람들 열광하는 그런 게 좀 양면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나이키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그 문제들이 진짜 센카쿠 열도에 미군이 상륙을 하면 예. 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이득세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다뤄져서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네네.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네. 왜냐하면 39.6%는 뭐고 43.4%는 뭐냐. 세 분은 이 프로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모르게 알아보셨어요. 얘기해보세요. 네. 우리 세금 2% 깎아주시는 이 프로님. 그래서 목요일날 미국장 네. 하락 주범이었는데 다시 올라오긴 했죠. 이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랑 비슷한 건데 미국에는요. 그 주식을 사서 1년 안에 팔면 그거는 소득세로 합산을 합니다. 월급처럼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건 소득세로 합산하는데 1년 이상 보유 자산 매각 시의 이익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혼이냐? 가구주냐, 부부 개별이냐, 부부 합산이냐 다르긴 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혼은 4만 달러까지는 제로입니다. 세금이. 네. 부부 합산은 8만 달러까지 제로예요. 그러니까 8만 불을 벌어도 제로예요. 예. 그래서 뭐 대다수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서 초과하는 거 8만까지는 제로고 거기서 초과하는 겁니다. 거기서 미혼은 44만 달러까지, 부부 합산은 50만 달러까지 15%거든요. 이게요. 주식 투자 차액이 이럴 때 이세율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개인의 소득과 네. 부부 합산 소득이 네. 8만 달러가 안 되는 가정은 그래 주식 투자한 거 니들 다 먹어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 네. 부부 합산 소득이 5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15%만 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그 그래요? 이상인 경우는 20% 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이 50만 불을 초과한 게 아니라,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게 다른데 네. 뭐 그게 그렇게 소득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언론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예, 기자분들이 쓰신 예, 게 예, 어디서나 매각 차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왜냐면 소득세 구간이 이게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매각 차익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 세금 워낙 그 네. 세금 맞는 네. 탈세 쪽에 왜냐면 네. 제가 돈만 벌면 네. 완전 탈세 준비돼 있습니다. 네. 지금 세금 쪽은 우리 이프로님이 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까지만 그러면 이제 네. 신설이 100만 달러 초과분인데 네. 100만 달러 초과분인데 그게 이제 39.6%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43.4가 왜 나오냐면 3.8%가 오바마 케어를 위한 추가세가 붙어요. 네. 근데 거기서 주별로 더 붙으면 캘리포니아는 56.7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56.7이면 누가 주식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단 세게 질고 나서 협상에 나서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56.7%가 세금이에요? 그렇게까지 올라가요. 최고 세율 되면? 예, 되면은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기 부양책하고 증세는 공화당의 저항 강도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공화당에 있는 강성 티파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뭐 25에서 한 28%로 타협을 보지 않겠는가라고 좀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예. 그냥 그러면 이제 투자 의욕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네. 43.4는 분명히 있는데 25에서 28은 초과분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00만 달러를 넘는 부분 그거를 내가 매각 차익이 100만 달러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 그 고세율이고 나머지는 15% 20% 이렇게 떨어지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 달러를 버는 분도 네. 그 세율로 안 가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100만 달러를 벌어도 그렇죠. 이 100만 달러 초과 이거는 주식 차익. 네네네네. 주식 차익이 100만 달러 나오면 네. 네 연소득이 얼마든 뭐든 그 관계없이 그렇죠. 35.6 예. 매기겠다는 뜻이. 네. 그래서 네. 뭐 네. 아주 정말 슈퍼리치가 아니고서는 안 하는 건데 돈만 벌면 되는데 나는 아, 이분은 준비된 탈세맨인데 그 라인은 아직 못 가요. 탈세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이게 적정선이면요. 네네.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지금 모시는 고객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해외 주식은 말이야 장서님 한 30% 더 먹어야 돼. 아 네. 세금 내니까. 그러니까 그래야지 국내 주식 먹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수준에서 좀 줄타기 하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이 버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 주식으로 세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뭐 거의 그 전체 뭐 1, 2%가 고민하는 문제에 있는 거고. 하긴 나는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마이너스인데 뭘 세금을 마이너스는 세금 없죠? 공제해드려야죠 공제.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 이듬해 벌어도 깎아줘요. 아 그래요? 내년에 벌어야지.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조금 수용할 만한 그 분위기가 있는 게 좀 제가 좀 그걸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이제 2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보면 1조 달러 패키지에 한 5천억 달러의 세제 혜택까지 해서 총 1.5조 달러 규모인데 기존에 지금까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서 1조 9천억 달러를 발표했죠. 네. 아메리칸 잡스 플랜에서 2조 2,500억 달러. 요번에 네. 하면은 거의 5조가 넘는데 마지막 3종 세트의 마지막 최종 편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보면 보육 자금으로 한 2,250억 달러 준대요. 돈 꽂아 주는 거고. 유급 가족 휴가 제도를 지원한다. 2,250억 달러. 이것도 돈 꽂아 주는 거고.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무료로 돌보는 공립 보육원 신설에 2,000억 달러. 이거 이제 유아원, 저희 때는 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어서 무료 보육을 하겠다.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한 2년제 대학이 있는데 이거를 학비를 무료화하거나 엄청난 장학금을 주겠다. 거기에 600억에서 한 1000억 달러. 네. 그리고 뭐 이러면서 5000억 달러의 세금 공제안을 보면 자녀 1인당 5세까지는 연간 3600 달러. 그리고 6세에서 17세는 연간 3000 달러를 세액 공제를 하는 걸 연말까지 지금 해주기로 한 게 있는데 이걸 2025년까지 늘리겠다. 근데 일부 급진 민주당 의원들은 영구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까지는 인당 2000 달러 우리도 있잖아요 연말 정산할 때. 근데 세액 공제라면 그냥 300만 원 깎아준다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 이것도 또 바뀌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1년에 그 연말 정산할 때 깎아주는 게 아니라 매월 3,600달러면은 그냥 300달러씩 그냥 먼저 줘요. 선지급을 하고 왜냐하면 정말 저소득층은 내가 세금이 낼 게 3,000달러가 안 되면 이거 그렇죠. 못 받는 거니 일단 다 주고 세액으로 정산하고 그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수당이 돼버리는 이걸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세금 공제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돈 꽂아주는 거예요. 돈 꽂아주는 거. 예, 결국에는 양극화 문제인데요.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그 이걸 투트랙으로 잡겠다는 건데 하나는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층을 끌어올리려면.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결국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예, 교육비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다 내줄 테니 이걸로 소비 여력을 해주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연구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자본이익이 엄청난 10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본가라면 지금의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겠죠. 점점 내 자산은 불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엎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단초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라면서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그냥 꽂아주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걸 영구화시켜버린다고 하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함의는 첫 번째는 정부는 아 이거 고용이 예전 수준으로 영원히 못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까지 뭐 일시금 꽂아주는 거 말고 네네. 이렇게 완전히 영구화시켜서 혜택을 수당을 주는 거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죠. 양극화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금요일날 나오신 이성민 본부장님인가? 예, 가만히 예. 있으면 뒤처지는 자본가들은 앞서 나가는데 네네네. 근데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자꾸 주면서 틀어막고 있는 이 무서운 졸면 죽는 이 세상 아...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설령 소득 상위 계층이라도 약간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니까 우리도 다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아... 기득권층이 이 증세를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이 시스템 안에서 뒤처지지 않고 올라가려면 결국에 있는 경제 공부와 투자밖에 없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되게 잘하고 계신 거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AI가 직업을 다 잠식해버리면 예.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면 소위 몇 개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 세상 부가가치를 다 독점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먹고 살게 하는 뭐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이런 정말 무섭게 가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니 우리는 항상 뒤처지지 않도록
조금 한 판이라도 앞줄에 갈 수 있도록 경제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이러려면 이런 돈을 세금 걷어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약간 MMT에 준하는 돈풀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MMT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돈풀기를 해서 양극화가 심해지니 그 불만을 잠재우려면 자꾸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침에 나온 그 김효진 애널리스트 그분께서 이번에 그 100만 불 이상의 그 39.6%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하면 연간 1조 원 정도 세금이 더 거친다. 1조 달러? 야, 1조 달러 정도. 근데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벌고 지금과 행동이 같으면 그 정도 거칠 텐데 그렇게 세율 올리면 사람들이 다양한 행동으로 그걸 회피해 갈 거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안 팔아 그럼부터 시작해서 9월에 팔고 더 이상 주식 투자 끝 내지는 법인으로 자금을 옮기고 법인이 주식 거래해서 법인세 내고 말고 하든가. 그래서 그 세금 안 거칠 거라고요. 원하는 그 목표치만 네, 목표, 안 거치죠. 지금 계산하는 거는 1조 달러지만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면 그렇죠. 같은 세율 적용해도 돈이 안 거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기로 하면 이 돈 어디서 나올 거냐 하면 결국은 또 찍겠죠. 찍 맞습니다. 그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그러네, 나가기 그러네, 위해서는 그렇죠?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누가요? 저요? 버즈의 인사이트. 아, 버즈 사이트?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와. 오늘 증시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미국의 여러 이슈들까지 같이 정리해 주신 분은요. 바로 미래에셋증권 서초 WM의 버즈 라이트 이어, 버즈 레드 이어로 이제 별명이 바뀐 우리 장적귀,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고요. 오늘은 귀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아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